어제 국회 본회의를 검찰 개혁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자 논송을 벌이고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 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입니다.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후보자는 미리 제출된 자료만 70% 이상입니다. 김현수 후보자는 아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보균,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회를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니라 과도한 의혹인 것입니다. 지금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문계기로 임하다가 끈끈한 인연을 고리로 슬그머니 입급하는 능력을 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 검증 없이 국회 인준은 없습니다. 국회 청문을 나오고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만 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 한 통은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유용칠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용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발 아래 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 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히 반대하게 하고 남에게 가혹한 후보가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